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는 선이고, 그리고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 보이세요? 아래로? 이게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물질이라고 해도 되죠. 모든 물질은 기계적 공진이 있어요. 심지어 뭐 유리창이든 벽이든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지진도 땅을 흔드는 거잖아요. 프리퀀시가 낮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뭐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구조, 디멘전, 길이, 뭐 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공진 주파수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은 그 공진 주파수가 정의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기적으로 AC 신호를 AC 볼티지를 이렇게 줘서 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떨게 만든 신호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 신호에서 이제 저희가 그 위상 물질의 특성을 관측을 한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써서 그런데 소리국사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소리국사하고 소리국사하고 네, 똑같아요. 실로폰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소리국사가 작은 소리국사는 높은 소리 나고 큰 소리국사는 낮은 소리 나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나노학학계는 나노 소리국사라고 보셔도 돼요. 맞아요. 모양이 틀릴 뿐. 근데 이제 이걸 때리면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작으니까 얘는 이제 100MHz 정도로 엄청 높은 주파수를 끌죠. 소리국사는 이제 들릴 수 있으니까 킬로헤르츠 정도 되는데 이제 메가헤르츠 정도 뭐 1000배 이상 빠른 거죠. 1000배 이상 뭐 10,000배 10만배 정도 소리국사보다 빨리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진동이 빠르고 또 작습니다. 왜냐하면 나노미터 스케일이기 때문에 진동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걸 측정할 만한 정밀 측정 기술이 있으면 이거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저희 연구처럼 만약에 나노역학계가 특별한 물질로 되어 있으면 그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제 그 기술 어떤 그런 기법이 제공이 되기도 하죠. 물질의 상태라는 거는 물질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예요. 그러면 전자의 상태라는 게 어떤 물질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결정을 하냐면 알려드리듯이 이제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구도체, 절연체라고 하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뭐, 물질 좀 첨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기를 전압을 좀 가하거나, 그러면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런 이제 반도체도 있는 거고. 뭐, 더 흥미로운 건 뭐, 초전도체도 있죠. 저항이 없는.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전자의,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김재환 박사가 이야기한 어떤 위상학적인 개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수학이 필요해서 약간 이야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크게 이제 틀리지 않은 설명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 이제 물질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구멍이 하나인 물체랑 구멍이 두 개인 물체랑은 그런 수학적으로 위상학적인 특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상학적으로 서로 다른 전자의 상태를 가지는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물질의 구멍이 뚫리고 안 뚫리고는 아니에요. 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뭐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상상을 한다면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위상학적인 특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은 많죠. 어려운 점은 아주 많죠. 이게 이제 뭐 물론 학생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했지만 이제 사실상 먼저 이 소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젓가락을 그냥 어떤 공중에 띄울 수는 있잖아요. 이런 탁자 사이에 젓가락을 띄우긴 쉬워도 나노 와이어는 보이지도 않은데 이거를 잘 띄어야 돼요. 공중에 아주 잘 띄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반도체 공정 있잖아요. 반도체 공정을 관련해서 그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그 나노선을 띄울 수가 있어요. 공중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절히 조합해서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적절히 조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만드는 스텝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이렇게
나노선을 띄어서 이렇게 교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꺾어져요. 그래가지고 톡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꺾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꺾어지면 당연히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꺾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느슨하게 고무줄처럼 축 쳐져서 아래 붙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이 소자를 만드는데 이제 몇 개월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정밀 측정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측정하기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염없이 측정 장비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조건 바꾸고 캘리브레이션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까 기계적 공진 레조넌스라고 했죠. 그 신호를 볼 때까지 또 열심히 찾아요. 그런 어려움도 꽤 있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그랬고 뭐 신문 기사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위상 물질의 특성을 기계적 공진으로 보는 게 저희 팀에서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논문을 찾더라도 참고할 만한 논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원래 남들 걸 보고 하면 조금 쉽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걸로 거의 한 6-7개월을 쉬지 않고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자로. 아니 6-7개월까지 됐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측정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물론 여기 김민진 학생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측정한 경우가 다른 참고 문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물리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기 저자 중에 한 분인 김건우 박사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제 그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원자의 상태가 나중에 위상학적인 특성이 다르게 되면 얘네들은 마치 전자의 상태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도체랑 부도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도체를 도체로 바꾸기 어렵고 도체를 부도체로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위상학적으로 다른 애들은 서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뭔가 그 시스템의 전자에 뭔가 좀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비유하자면 실제 물체가 위상학적으로 다르면 이거를 서로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하나 있는 상태나 구멍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얘를 뭘 자른다든가 붙인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진흙을 이렇게 변형만 해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전자의 상태도 위상학적으로 다르다면 둘 사이는 이제 서로 변환이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상학적으로 특별한 전자의 상태를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거기다가 이제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양자 정보라는 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에 써서 퀴즈를 쓰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 구현은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가들이 제안이 아직 시행이 안 돼.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 재밌게도 이런 전자의 상태가 가지는 위상학적인 특성은 이 전자가 전하도 가리지만 스핀도 가리잖아요. 이 전하와 스핀의 그 전자 이동과 정확한 전자 이동과 스핀의 상호관계가 많이 결정을 해줘요. 네,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낸 많은 물질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 물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상결연체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나는 이유가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자의 스핀의 방향하고가 이 물질의 특성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라인이 돼야 돼요.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흥미롭게도 잘 들여다보면 전자의 위상학적인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 양자 정보 혹은 스핀을 이용한 소자, 그러니까 스핀 트로닉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얘기해 드립니다.